지브롤터 여행을 마치고 이제 대륙을 건너갑니다. 지브롤터 옆 아레시라스에서 배를 타면 아프리카 세우타로 갈 수 있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를 연결하는 여객선은 하루 30번이 넘게 운항됩니다.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프리카의 관문, 세우타로 갑니다. 하비엘 씨는 평소에도 이 배를 타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자유롭게 드나든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드디어 아프리카 땅에 도착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인 세우타 풍경은 저에게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이 스페인의 영토이기 때문이죠. 스페인의 영국령 지브롤터가 있었다면 아프리카 안에도 스페인령 세우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의 도시이지만 이곳은 어떻게든 모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돌려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왼쪽으로 가면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영국이 어떻게든 지브롤터를 지키려는 것처럼 스페인도 이곳 세우타를 모로코로부터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신화 속에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갈라놓았다는 헤라클레스. 먼 훗날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일어날 일들은 그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제가 세우타에서 내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우타에서 택시를 타고 모로코 국경으로 넘어가려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차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Cómo podemos pasar a la frontera? Primeramente hay que llegar hasta allí, le tienes que dar la documentación a la Guardia Civil, a la policía, bueno, a la policía, y entregar los papeles. Tienes que rellenar un papelito, un prospecto, con vuestros datos, los mismos datos del pasaporte, y enseñar ese papel en el pasaporte, en la ventanilla. Lo sellarán y vía libre. 세우타 시내에서 약 10분 정도만 가면 모로코의 국경 앞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턴 걸어가기로 했는데요. 간단한 입국 절차만 거친 후 정말 어렵지 않게 모로코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모로코 사람들도 마치 동네 볼일 보듯 국경을 넘습니다. 드디어 모로코 땅을 밟았습니다. 세우타와 맞붙어 있는 모로코의 국경 도시 테투안.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다 퇴각한 이슬람의 흔적을 쫓아갑니다. 조금 전 지나온 세우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모로코의 상징과도 같은 메디나의 골목길. 그리고 어딘가 스페인의 향기가 느껴지는 하얀색 건물과 테라스. 이것이 모로코의 국경도시 테투안의 모습입니다. 테투안의 별명은 스페인 그라나다의 딸입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에 살던 아랍인들이
아프리카로 물러나면서 만든 도시가 바로 테투안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보면은 안달루시아와 비슷한 건축물, 문화 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로코 여행을 도와줄 사이드 씨와 함께 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인상 좋은 사이드 씨는 모로코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랍니다. 테투안은 유럽에서 건너온 물건까지 팔리는 거대한 국제시장. 와, 견과류 진짜 많네요. 세계에 있는 온갖 견과류는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대지에서 자란 견과류가 수십 종도 넘어 보입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를 매일같이 즐겨 먹는다는데요. 이 배추야자만 해도 90가지 종류나 있대요. 90? 90 tipo de. Aqui não se pode entrar todo 90. São los dátiles aqui em Marruecos. Todo o país muçulmano e todo o mundo árabe também são uma forma de como dizer, de bem-vinda. É símbolo da bem-vinda. É o símbolo do alimento preferido para os muçulmanos. Los dátiles e la leche. Mira. Chubaquia. 모로코에서 배추 야자만큼이나 중요한 음식, 치비키야. 낮 동안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에도 이것만큼은 꼭 빼놓지 않고 먹는다네요. Dice que sobre aqui? Ah, muy amable, gracias, gracias. A mí no sirve aquí, a mí no sirve aquí, no sirve aquí. 이번엔 제가 감사의 의미로 치비키야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거 약과 같은 맛이 나요, 한국에. 맛이 되게 비슷하대요. 사이드 씨와 간식을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덧 메디나의 한 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메디나는 모로코의 오래된 구시가지를 말합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고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 골목은 아주 복잡하게, 그리고 출입문들은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죠.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모로코의 메디나 골목을 거닐어 봅니다. 저는 이제 국경 도시 테투안을 떠나 모로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모로코 북부 리프 산맥의 중턱, 파란색 도시가 산 아래 숨어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가장 사랑받는 도시, 쉐프샤오엔입니다. 쉐프샤오엔의 골목길은 누군가 파란색 물감으로 그려낸 한 점의 풍경화 같습니다. 모로코 그 어느 도시보다도 강렬한 색채의 도시죠. 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 건 천년 전 스페인을 지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페인에 살던 아랍인들은 지브롤터를 건너 그리고 세우타를 지나 테투안을 건너서 이곳 쉐프샤오엔에 정착합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쉐프샤오엔이라는 지형 자체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같은 지형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베리아 반도에 살다 쫓겨온 사람들이 이곳에 스페인 안달루시아를 닮은 마을을 건설했고 이후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색깔인 파란색을 입혔다고 합니다. 파란색 건물은 여름엔 시원하고 모기 쫓는 효과까지 있다는데요.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이젠 도시를 상징하는 색깔이 되어버렸죠. 진한 파란색인데 독특해요. 모두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 염료라고 하는데요. 화학적인 염료와는 왠지 분위기가 다릅니다. This is the Hadith Svara. Svara can add to what shown. Here, can some go be a lure, can some go be a Hadith. Hanji. Kakalto and Almo, Kakalto and Azir. Yeah. 파란색 골목길을 지나 쉐프샤웬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갑니다. 계곡물로 빨래를 한다는 공동 빨래터 라스엘마인데요. 물이 완전 폭폭스예요. 비 온 뒤라서 그런지 와 여기서 지금 빨래터 구경하러 왔는데 와 이래서는 빨래 못하겠는데요. 며칠째 비가 내리더니 계곡물이 급류로 변했습니다. 따로 물을 퍼담을 필요 없이 산에서 내려온 물이 자동급수되는 신기한 빨래터입니다. 여기는 공동 빨래터인데요. 원래 셰프샤운의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서 함께 빨래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째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지금 빨래를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빨래하는 풍경도 없는데 사람들은 자리를 뜰 줄 모릅니다. 비가 귀한 아프리카에선 아마도 이런 물 구경은 오랜만이겠죠? 오후가 되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오늘 묵을 숙소를 잡기로 했습니다. 10일 동안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중이에요. 와, 이 셰프 샤원에 우기가 있었네요. 노로사비야, 노로사비. 이곳은 모로코의 전통 가옥인 리아드를 개조해 만든 호텔입니다. 건물 가운데 정원이 있고 하늘이 뚫려 있는 것이 리아드의 특징이죠. 셰프샤웬의 호텔답게 침구도 파란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와, 셰프샤웬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네요. 비가 오는데도 운치가 있어요. 쨍하게 맑은 날 대신 비 내리는 셰프샤웬을 만난 것도 어찌 보면 행운입니다. 마을에 오랜만에 내렸다는 비는 저에게 잠시 쉬어가라 말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빗 속에서 아주 감사한 인연도 만났습니다. Vamos com ella em casa. Ah, sim? Sim. Fica de olho.
Yo. Sí, she said. Tengo mucha hambre.숙소에서 일하시는 자아라 아주머니가 저에게 밥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밖에서만 구경했던 파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잠자는 방인가 봐요. 아, 냉장고도 있고요. 라바도라. 아, 세탁기도 있네요. 세탁기. 도차. 도차. 넓은 저택은 아니지만 아주 정갈하고 소박한 집. 냄비 하나도 왠지 그림이 되는 집입니다. 아주머니가 저녁 준비를 서두르십니다. 작은 탁자를 끌고 나오면 여기가 바로 주방이 됩니다.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를 넣은 타진 요리. 지금 타진을 만들어 주시려나 봐요. 이게 바로 지금 타진 그릇입니다. 아, 좀 추우네. 흙으로 빚은 도자기 냄비. 타진에 고기와 양파를 넣어줍니다. 모로코 요리의 핵심은 역시 향신료. 샤프란은 특히 모로코 사람들이 사랑하는 식재료입니다. 이제 고기를 익혀줄 차례인데요. 타진은 고깔 모양의 뚜껑을 가진 게 특징입니다. 따로 물을 넣지 않아도 안에서 수분이 생기는 마법의 그릇이라는데요. 사막지대가 많은 모로코에서 물 없이도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릇이 바로 타진이었다고 합니다. 맨손으로 그릇을 잡으시고 채소가 적게 들어간 대신 말린 과일로 상큼한 맛을 추가해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따진 그릇 위에 이렇게 빵을 올려놓고 이렇게 빵이 데워지기를 기다리나 봐요. 타진이 요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니 왠지 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 갈비찜이랑 맛이 비슷해요. 담백하고 맛있어요. 무제무제. 무제무제. 제가 먹는 모습을 그저 흐뭇하게 봐주십니다. 잘 먹네요. 모로코에서의 첫 번째 식사.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셰프 샤오엔의 하늘이 파랗게 기었습니다. 와, 날이 갯네요. 해가 떴어요. 와. 무대. 미안합니다. 슈크라. 슈크라. 사함. 크란스. 송크란스. 살라발리쿰. 사람.
푸근한 웃음으로 낯선 여행자를 맞아준 아주머니 덕에 셰프 샤오엔에 또 하나 좋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그곳에 천 개의 집이 있다면 천 가지가 넘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비가 그친 셰프 샤오엔 거리는 다시 활력이 넘치고 또 다른 색깔이 칠해집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셰프 샤오엔의 예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메디나 광장의 천막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운테 마르코? 네. 운테 마르코. 네. 슈가, 슈가. 네. 슈가, 슈가. 슈가. 모로코는 어딜 가나 이런 찻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로코 사람들의 국민차라는 민트티입니다. 민트티는 이렇게 주전자를 높이 들어 첫 잔을 따르고 다시 한번 우려내고 먹어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민트티의 더 진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 민트티의 맛은 바카맛? 사탕을 이렇게 물에 녹여서 먹는 느낌? 그래서 약간 좀 개운하면서 그런 맛이 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데우며 모로코의 저녁을 맞이합니다. 빨리 빨리